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법사위에서 막혀버린 중요한 이유는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들을 넣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언론인들이 넣는 것을 반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 언론노조는 오히려 기자들을 법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인들을 빼줘서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저의가 따로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언론인 포함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김영란법 처리를 늦추려 한다는 겁니다. 조아라 PD가 보도합니다. 검사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2011년 한 여검사가 내연 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모형으로 벤츠 승용차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일이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입니다. 여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과는 달리 항소심은 사랑의 징표로 선물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품 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대가성의 유무나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추진했습니다. 권익위와 법무부의 논쟁 끝에 김영란법은 입법 예고 1년 만인 2013년 7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국회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영란법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법안이 등장한 지 2년 6개월 만인 지난 1월 8일, 김영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법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아직도 산 넘어 산입니다. 국회 해당 상임위였던 정무위원회가 법 적용 대상으로 원안에 없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그리고 공무원의 가족을 포함시키면서 일어난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의 위헌 소지를 분석하기 위해 법사위가 오늘령 공청회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가 화두였습니다. 이 법안은 정치 권력이 언론과 정적 적용 수단 등 제도적 악용 방지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표적 수사, 자의적 법 집행과 한정된 인력의 한계가 극복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이 권력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입법, 사법, 행정 그런 기관보다 어떤 경우에는 더 큰 권력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우리 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수인으로 전락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영란법의 언론 포함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구와 전국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김영란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여야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8인 협의체를 제안하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2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여야의 합의가 지켜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